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제주도에서 가장 유명한 폭포 중 하나인 바로 천지연폭포에 왔습니다. 이곳은 정말 많은 전설과 유래를 가진 곳인데요. 옛날에는 이 폭포에 천상의 요정들이 내려와 춤을 춘다고 해서 천지연이라는 이름이 붙었다고 해요. 전설을 따라가며 천지연폭포의 아름다움을 직접 느껴보러 함께 가보실까요? 천지연폭포는 입구부터 정말 아름다워요. 울창한 숲과 나무들이 양옆으로 가득해서 공기가 정말 신선해요. 이곳의 길을 따라가다 보면 마음이 차분해지는 느낌을 받게 되는데요. 천지연폭포는 높이가 약 22m에 이르고 폭이 12m에 이르는 웅장한 폭포랍니다. 그럼 한 걸음씩 천천히 걸으며 천지연폭포를 만나러 가볼까요? 천지연폭포로 가는 길에서는 정말 다양한 제주도의 자연환경을 만날 수 있는데요. 천천히 둘러보며 걸으니 더 멋진 장면들이 자꾸 펼쳐지네요. 조금만 더 걸으면 폭포가 보일 텐데요. 여기에 얽힌 재미있는 전설 하나가 있답니다. 옛날에 이 폭포에는 천상에서 내려온 천녀들이 목욕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늘과 땅이 만나는 곳이라는 의미로 천지연이라는 이름이 붙었다고 하는데요. 이 전설을 들으면 더 환상적인 느낌이 들지 않나요? 드디어 폭포에 도착했습니다. 정말 압도적인 풍경입니다. 자연과 전설이 함께 어우러진 천지연 폭포는 보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편안해지는 것 같네요. 천지연 폭포는 밤에도 아주 멋있답니다. 해가 지면 조명이 켜지는데 밤에는 또 다른 분위기를 연출한다고 하네요. 낮에 오셔도 좋지만 가능하다면 밤에도 꼭 한번 방문해 보세요. 조명이 폭포를 비추면 정말 환상적일 것 같네요. 그리고 이곳에 오실 때는 편안한 신발을 꼭 챙겨오세요. 걷는 길이 평탄하고 아름답지만 10분 남짓 걸어야 하기 때문에 편한 신발을 신는 게 좋답니다. 오늘 이렇게 제주도의 천지연 폭포를 둘러보았는데요. 여러분도 이곳의 전설과 자연을 직접 느껴보며 한 번쯤 힐링해보시면 어떨까요? 다음 여행지에서도 또 멋진 영상으로 찾아뵐게요.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도 부탁드릴게요.